안녕하세요. 은하의 정원입니다. 네, 오늘도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네요.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야 돼서 화단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햇볕이 굉장히 따갑더니 해가 넘어가면서 지금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좀 시원해서 살것 같습니다. 저희 집 한잎 세이지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. 한잎 세이지. 조금 흔한 아이지만, 그래도 예쁘죠? 꽃이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이거 보세요. 가까이 확대를 하면 참 예쁩니다. 여기도 역시 남천이 하나 있는데요. 와, 얘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빨간 열매가 이렇게, 얘는 좀 오래돼서 색깔이 퇴색했지만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리겠죠. 남천도 화단에서 한몫합니다. 그리고 저희 집 버들 맏편처. 어머, 여기 풀이 이렇게 큰 애가 있네요. 와. 버들 맏편처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. 버들 맏편처. 여기 지금 버들 맏편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.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곧 피워주겠죠. 그리고 여기 섬초롱 아이들, 초롱꽃. 여기 섬초롱이랑 다른 초롱꽃 아이들이랑 막 섞여서 이 아이들이 흰색인지 보라색인지 꽃이 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가득 찼어요. 아, 여기도 이풀좀 보세요. 어구, 이렇게 큰 아이가 풀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요. 여기 거미줄 바위소리랑 오던스톤이랑 섞여 있습니다. 아이들 따글따글하게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달맞이, 노란 달맞이. 여기가 요즘 또 한창 피고 있죠. 핑크색 달맞이도 한창 피지만 얘도 요즘 필 시기라서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앞베란다 쪽이죠. 저희 집 수국이 이렇게 몇 아이가 이쁜 색을 뽐내면서 피고 있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요. 현관 쪽에 큰 아이, 몇십 년된 아이랑 같은 종류입니다. 꽃몽어리가 많이 생겼어요. 꽃이 필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. 이쪽으로, 저쪽으로. 여기 풀좀 보세요. 잠시 방심하면 이렇게 풀이 많이 있습니다. 풀 관리하기 결코 쉽지가 않아요. 보세요, 맨 풀이에요. 네, 토플이 이렇게 흰색 꽃이 피어 있어요. 흰색 꽃이
저기 뒷 현관 앞에는 더 많이 피었고요. 여기는 네, 이렇습니다. 그리고 사랑초 얘는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죠. 아 겨울만 빼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계속 합니다. 이 아이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요. 계속 해마다 봄 되면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.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은혜의 정원이었습니다.